안녕하십니까. 한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키예프가 히틀러의 스탈린그라드처럼 푸틴 대통령을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전쟁사를 보면 어느 나라 군대건 잘하는 특기가 있습니다. 기갑전을 잘하는 군대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거는 독일군이죠. 저기 보이는 장군은 기갑전의 창시자 구데리안 장군인데, 구데리안 장군이 이끄는 독일의 기갑 부대가 단 6주 만에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성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독일의 기갑 부대가 쫙 소련을 쳐들어가고 스탈린그라드까지 일사천리 들어가고 스탈린그라드를 포위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화력, 탱크, 제공권까지 나치 군대가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려들었습니다. 히틀러가 스탈린그라드에서 기갑전을 잘하는 군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시간전입니다. 여러분 좀 사진 보세요. 저희 건물 속에 숨어서 군인들이 그냥 창문에서 총 쏘고 그러면은 뭐 땡크니 대포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독일 못지않게 땡크전, 기갑전을 잘하는 군대가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이 소련의 기갑부대의 전통을 이어받은 러시아군이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침공한 지뭐 24시간도 안 돼서 키예프를 포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그랬지만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제 뭐 하루만 지나면 이제 키예프는 탁탁 손 털고 항복하든지 뭐 이제 항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반전했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차이나의 태도를 보면 초기에는 아주 굉장히 이렇게 막잘 진행되니까 러시아 편에 바싹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러시아가 그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뭐 러시아 had reasonable concern, 뭐 우리가 이해해서 함정이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를 두둔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야 우리 두 지도자 사이에 프렌드십 우정에는 no limits, 무슨 한계가 없고 forbidden area of cooperation, 이거 분야에서는 협력할 수 있다. 왜냐면 베이징 입장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으로 미국한테 몰렸는데 강력한 러시아를 동맹으로 끌어안으면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베이징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는 좀 꿈이 부풀었어요. 야, 저 푸틴 대통령이 단숨에 그냥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하는 거를 보니까 우리도 러시아처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서 압도적이죠. 총강석과 같이 뭐 빠르게 그냥 땡크 보내고 막 그렇게 대만을 점령하면은 뭐 미국이 할수 없이 기정사실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사실 인민해방군 장군들이요, 국제회의에서 야, 단 3일 만이면 저 조그만 타이완 저거 완전히 우리 막강한 인민해방군이 점령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리고 또이 차이나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우크라이나는 독립국이고 주권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로부터 지탄받는 게 러시아가 독립국, 주권국을 침략했다고 지탄받는데, 타이완은 다르죠. 베이징 주사부는 차이완은 part of China입니다. 그것도 미국의 One China Policy에서 인정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바다 건너에 있는 우리 땅, 우리 인민해방군이 점령하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이제 국제사회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베이징이 고무적으로 생각한 건, 야, 요번에 딱 보니까 미국이 그냥 으르렁거리기만 하지 군사 개입을 못하더라. 어쩌면 이제 미국이 종이 호랑이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냥 황금석과 같이 3일 만에 대만을 점령해버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기다 이제 또이 베이징 시진핑 주석이 기분 좋은 게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가장 중요한 회의인 양해가 열리지 않습니까? 작년 양해에서는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홍콩의 어떤 정치적인 소유를 이렇게 탁 통제했는데, 금년에 이제 사면인 문제도 있고 금년 양해에서는 뭔가 화끈한 카드를 내밀어야 되는데, 대만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단호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면 확실히 3년임 지지를 받는데 유리해지죠. 그런데 베이징이 전에 얘기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손 털고 항복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결사항전을 주장하면서 지금 뭐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모스크바는 물론 베이징이 옆에서 볼때 예상한 것보다 더 엄청나게 강한
반러시아 역풍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국제금융망 스위프트에서 배제시키고, 여태까지 스위스는요 영세 중립국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나라들의 분쟁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희망경은 2차 대전 때뭐 나치 독일 제국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마저 스위스 은행에 있는 러시아 비밀계좌를 동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흥분한 거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유럽에서는 독일이 메르켈, 특히 메르켈 총리 있을 때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였는데, 독일마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노드스트롬 2라는 PNG 가스전을 딱 이렇게 봉쇄시키고, 그 다음에 스팅어 대공 미사일 500개, 대전차 미사일 1000개를 우크라이나에 보겠답니다.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중립국이기 때문에 나토에 관여 안 했는데, 이거 불안하거든요. 뭐 러시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북구의 중립국과 두 나라도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데, 여기까지는 러시아가 이렇게 두드려 맞는 후폭풍인데, 베이징에서 옆에서 보니까 잘못하면은 반러시아 후폭풍에 차이나가 휘말리겠거든요. 왜냐면 러시아 편을 들었잖아요. 영어의 enemies, friend는 enemy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러시아를 enemy로 막 여기고 막 압박하고 있는데, 차이나가 러시아하고 가까운 프렌드로 보이면은 전 세계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거죠. 근데 또 바로 그 어저께 CNN에 이런 아주 그 델리케이트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 동계올림픽 때 푸틴하고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차이나가 러시아 보고, 야, 그 우크라이나 침공하더라도 올림픽 끝난 다음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차이나의 국제적인 이미지에 좋은 건 아니죠. 이제 차이나가 이제 입장이 곤란하니까 슬슬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뭐 은근히 지지하다가, 왕이 외교장관이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하고 통하면서, 야, 그 러시아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라. 그리고 너들 이렇게 악착같이 버티지 말고 러시아하고 협상해. 이런 식으로 슬슬슬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 모든 세계 모든 나라가 불안해하죠. 특히 유럽, 동부 유럽 나라들이 불안해하는데, 지구 이렇게 건너서 타이완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저 뉴욕 타임스에 난 기사를 보니까 타이완의 사람들이, 야, today Ukraine, tomorrow 타이완. 만약에 차이나가 이렇게 타이완을 이렇게 무력 침공해도 똑같이 타이완이 당할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 대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았는지 워싱턴이 백악관에 직접 보냈습니다. 다섯 명으로 구성된 고위 군사 안보 대표단을 타이완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차이완 총통하고 대만, 저 사진에 보낸 사람이 대만 국방부 장관인데 만나갖고,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Rock solid support. 야, 걱정 마자. Rock solid. 우리는 암석같이 단단하게 결속해갖고 대만을 방어해주겠다고, 이렇게 이 미국이 타이완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죠. 이 대표단의 단장은 마이클 뮐린이라고, W부시 대통령 때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합참의장을 한 사람입니다. W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인데, 공화당 민주당을 다 거치면서 합참의장을 했다는 건 미국의 군사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짱도 여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뭐 그렇지만 또 양해해서 그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3연임을 하려면 뭐 화끈한 리더십을 보여야 되고, 평소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자기 임기 중에 대만 문제 해결했다. 대만 문제 해결하는 건 뭐냐면 3연임 시켜주면 대만 문제 해결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볼때 베이징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병합하는 데 결정을 미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비추어서 보는 건데, 첫째가 미국이 군사적인 개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만약에 인민해방군이 대만 해협을 넘어서 타이완을 무력 침공하면은, 두 번째, 중국의 공격 능력하고 대만에 대한, 그다음에 대만도 군대가 있으니까 대만의 방위 능력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주변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뭐 군사적으로 도와주려고 나서느냐, 손 이렇게 팔짱 끼고 말로만 으르렁거느냐는 세 가지 요소인데, 첫 번째 요소 보면 미국의 군사적인 개입 여부는
제가 외신을 보니까 군사 국제 문제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인 개입을 안 하냐 하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군사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해외에 미군을 보내갖고 군사적 개입하는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첫째 제일 큰게뭐 테러 문제, 두 번째가 미국의 에너지 장을 확보 문제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뭐 미국하고 에너지 문제도 없고 테러 문제도 없고, 아니 이제 밀 같은 거 곡물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뭐 곡물 생산하면 미국 캐나다 더 많이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략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경제 제재만 하고 군사 개입을 안 한다. 자, 그러면 대만은 어떻게 되느냐? 대만 관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진짜 야속하게 대만하고 국교를 끊고 중국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대만 관계법을 맹기라고 대만의 안보가 위협받으면 도와주겠다고 어떤 거의 준군사동맹 하는 것 같은 게 있고, 두 번째, 저 지도를 보십시오. 만약에 대만이 인민해방군의 손에 들어가면은 미국의 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죠. 그러면서 보듯이 일본하고 대만 사이에 치밀한 해상 봉쇄망을 미국하고 일본이 같이 갖추고 있는데, 만약에 대만을 인민해방군이 점령하면 그냥 해상 봉쇄망을 뚫고 막바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죠. 태평양으로 나오면 그냥 허벌판 태평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 괌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 지도를 보십시오. 이 중국이 이 잠수함을 많이 갖고 있는데, 중국이 잠수함 전력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약점이냐면 중국의 모든 해안의 바다가 얕아요. 잠수함 기지로서 제일 좋은 건 깊은 바다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딱 보면 대만의 태평양이 엄청나게 깊은 바다 아닙니까? 저기다가 중국이 잠수함 기지를 맹기려면 미국 잠수함이나 일본 해군이 거의 통제를 못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군사적인 개입을 할 거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격 능력과 방어 능력입니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특히 뭐 우크라이나는 이 대평원이기 때문에 기갑 탱크가 쭉 몇백 대 들어오면 막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뭐 산이 있고 좀 그래야지 강이 있어야지 막는데,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가 속수무책으로 당해갖고 뭐이 소련 탱크 부대가 국경을 넘은 지뭐 10시간도 안 돼갖고 키예프까지 바싹 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이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 보면 당연히 뭐 인민해방군이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죠. 대만에 비해서 뭐 탱크도 훨씬 많고 특히 등풍 미사일 있고 전투기 있고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고, 대만 나름대로 뭐 자체 국방력 향상을 노력하지만 절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런데 타이완에게는 우크라이나가 못 가진 천혜의 방어 요새가 있죠. 대만 해협입니다, 여러분. 저 지도를 보세요. 이 도보 해협 있지 않습니까? 유럽 대륙하고 그 영국권의 도보 해협 제일 짧은 데는 불과 33km입니다. 요 33km 때문에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영국을 침공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군력으로 엄청나게 런던 폭격하고 영국의 군사기지 폭격해갖고 영국을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독일군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요 33km 때문에 뜻을 못 이뤘어요. 근데 대만 해협은 제일 가까운 곳이 131km입니다. 도보 해협보다 4배나 더 넓어요. 이거를 인민해방군이 넘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변국의 개입 문제인데, 저는 미국이 미군 8,500명을 동유럽,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이렇게 주둔시킬 때 국제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저도 어쩌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그이 미군이 우크라이나군을 도와주러 갈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나토군이나 미군이 개입할 국제적인 명분이 없이, 단지 미군하고 나토군 뭐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렇게 주둔시킨 게이 러시아군이 더 이상 동부유럽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방어적인 주둔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는 주변 나라가 군사적으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인민해방군이 대만 해협을 건너서 침공하면
다른 나들이 모르다 이렇게 팔짱 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설 겁니다. 일본은 아주 공공연하게 타로와서 부상이고 그 당시 대장성 장관이 아주 국제사회에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차이나가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이 존립위기에 놓인다. 일본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자위권을 발동해갖고 미군과 함께 대만 방어를 하겠다 그럽니다. 그럼 왜 일본이 이렇게 대만 문제에 강경하게 나올까 하면 이 지도를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저 대만 발 옆에 센카쿠 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 난세이 군도로 쭉 오키나와 이렇게 일본 이 큐슈를 이어지는 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 대만을 점령당하면 바로 이 난세이 군도뿐만 아니고 오키나와, 오키나와다 하면 일본이 이민해방군의 어떤 그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일본은 절대로 차이나가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쭉 군사 개입하겠다는 걸요. 똑같이 이번에 오커스도면 호주도 그 안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대만을 도우려고 군사적인 개입을 할 것입니다. 베이징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평화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러시아처럼 지금 무턱대고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이징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얻어야 될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거는 소셜미디어 전쟁입니다. 여태까지는 다른 나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걸프전이 벌어졌을 때는 CNN 방송국 기자가 가서 전쟁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요, 우크라이나 모든 시민이 TV 방송국이에요. 뭐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찍어갖고 소셜미디어에 그냥 올리면 전 세계 모든 국민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이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래도 명분을 국제사회나 또 특히 러시아 국민들한테 내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프로파간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정부는 친나치 정권이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한 30% 정도 러시아인이 살고 있는데, 젤렌스키 정부가 우리 러시아인들을 인종청소하려고 한다고 약간 어떤 공산당식 프로파간다를 했거든요. 옛날 같으면 이게 먹혔어요. 왜냐면 뭐 TV 방송으로 라디오로 막 쏴대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이 소셜 미디어를 모두 스마트폰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어떤 전쟁의 참상 이런 게 막 퍼져나가니까 전 세계가 거세게 러시아를 배신, 후려치고 압박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모두 나서서 경제 제재하고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정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러시아의 국제전지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미군은 군사 개입 안 했다고 어불장어불장 거다가 뭐 스팅어 미사일, 이건 대공 미사일입니다. 저 사진에 보시 보병 병사가 갖고 확 쏘면은 뭐 소련군 전투기나 무장 헬기 떨어뜨리는 건데 이 스팅어 미사일을 뭐 몇백 개를 우크라이나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문제는 이제 막 경제 제재가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러시아 경제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휘청거리는 지금 저가 제 ATM 머신 앞에 줄 서 있는 러시아 사람들 보십시오. 루블화 가치가 30% 폭락하고 뭐 이자율이 뭐 10% 미만인데 20% 뛰고 뭐 여러 가지 뭐 러시아 소비자 불매 운동하니까 러시아 경제가 휘청거리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은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인민해방군이 타이완을 침공해도 이제 전 세계가 반발해서 경제 제재를 할 텐데 러시아하고 타이완 중에서 어느 나라가 국제적인 경제 제재에 더 약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수출입 구조를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1 수출품이 가스하고 원유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러시아 상품 불매 운동을 러시아산 소비대에 대해서만 읽고 있어요. 아직 서방세가 러시아 가스하고 원유에 대해서는 제재를 못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뭐 이 국제 유가, 국제 가스 가격이 올리기 때문에 서방세계도 후폭풍을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편한 대로 러시아 상품 안 사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백화점이나 슈퍼에 러시아 상품 뭐가 있습니까? 특히 소비재, 보드카, 두 번째 캐비어, 상어, 알, 그 다음에 모피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다르죠.
만약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면 중국의 주요 수출 주력 제품들은 공산품입니다. 특히 뭐 PC, 뭐 스마트폰, 뭐 그런 같은 소비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수입 구조를 보면 러시아는 공산품을 수입해요. 아, 중국은 주요 수입품이 원유하고 가스잖아요. 중국의 에너지 그 자급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중동하고 동남아에서 오는 에너지하고 가스를 만약에 서방 세계가 딱 차단해 버리면, 아, 중국 경제에는 러시아처럼 휘청거리는 게 아니고 무너지죠. 붕괴되죠. 이게 이제 그 베이징이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굉장히 귀중한 교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시는 일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